조커팩의 홍용남입니다. 예, 스타트업스 코리아의 1일 리포터로 나와 있고요.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일단 투자자는 저고요. 목숨 바쳐 일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시는 마음에서 탄생한 이 아주 감명 깊은 앱. 여기 이승기 씨와 지금 손현재 씨도 나와 있습니다. 손현재 씨 오늘 그런 행사 소감이 어떠세요? 정말 많이 기대되고요. 저 왜냐면 운동하다가 나는 너무 좋아요. 아, 손현재 씨가 운동을 많이 하시다가 이런 IT 행사에 오셔서 굉장히 기쁘다는 소식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뭐 벤디스라는 분인가요? 이분 이름이 뭐죠? 이분이 식권대장. 어? 오픈브릿지. 굉장히 흥미로운 서비스 같은데 베타 500. 베타 500. 오픈브릿지 대표 김동원입니다. 오, 아, 그때 제가 스타트업스 코리아 그 영상에서 본 듯한 그분인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외주 개발사들과 스타트업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어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고 계셔서 오픈브릿지군요. 예,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 우리 스타트업계의 워렌 버핏, 스타트업계의 빌 게이츠, 스타트업계의 제프 베조스, 우리 김동원 대표님께 우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디어만 있으신 대학생들 검색해요. 베타 500. 참 좋은 행 IBK 기업은행. 이런 감성 마케팅 슈퍼마켓 주인 말레리나 기업은행이 높습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아이고, 제 실력이 죽었습니다. 이 집닭이라는 서비스 뭔가요? 굿닭, 카닭은 들어봤는데 요즘 그 닭이 대세인가요? 닭이 대세인가요? 인테리어를 원하시는 그런 고객분들이랑 인테리어를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을 같이 매칭시켜드리는. 예,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 컨시더 씨는 우리를 말벅지로 만들어줄 특급 솔루션 컨시더 씨 맞나요? 제품 이름? 벌치 바이크입니다. 벌진 바이크? 벌치. 네, 지금 등등입니다. 그래서 컨시더 씨의 30년대 기술이 뭔가요? 지금 저희 앞에는 이 조커팩이라는 회사가 보이는데요. 대체 이 회사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회사인데 대체 뭘 하는 회사일까요? 아, 제가 멀리서 봤는데 이쪽 부스는 정말 삶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거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툴계의 바디랭귀지. 이건 뭐 대박인데요?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파괴적인 아이템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예, 조커팩 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이오에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라서 굉장히 수줍음이 많으신데 아, 너무 귀여워요. 소개받고 싶으신 분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스타트업스 코리아 화이팅! 조커팩 화이팅!